비슷한 듯 다른 두 고기의 매력, 양고기와 염소고기. 오늘 우아한 흔께에서 만나보시죠. 서양에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흔히 조리되는 양고기. 오늘은 중국식으로 즐기는 양고기 요리입니다. 这个选用羔羊，羔羊呢一般通常都是10个月左右的羊，现在羊的肉质非常嫩，吃起来口感好，营养价值又非常高。那么说我们选用的羊羔部位的主要部位呢，就是说上腰盘，上腰盘呢部位肉质比较紧实。 단화, 口感 非常好, 营养丰富. 20가지가 넘는 한약재로 끓여낸 건강한 물. 그 속에서 12시간을 푹 자고 일어난 양고기. 고기 본연의 질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바비큐로 변신했습니다. 이번엔 양고기 대신 닭과 돼지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양뼈에 닭, 돼지뼈까지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这个选用动物的多种棒骨进行熔煮以后，长时间的熔煮，使它的胶原蛋白进行融合，使味道转变。这样的话，营养价值更加丰富，颜色又非常奶白色奶汤出来，这属于高汤类的，在制作火锅过程当中非常重要的一环。 它能够起到很多提高很多营养价值。 육수 안에 들어가는 약재와 양념만 20가지가 넘는 중국식 샤브샤브 훠궈. 중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 메뉴인데요. 맑고 담백한 백탕과 얼얼하게 매운 홍탕, 그 속에 양고기를 살짝 익혀 먹는 요리입니다. 양고기는 비주얼에서부터 압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와. 와. 겉은 되게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진짜 엄청 촉촉해서 고기의 육즙이나 풍미가 훨씬 더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 먹을 때마다 감동받는 게 진짜 한번 딱 씹었을 때 이 그 양고기 육즙이 팡 하고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내 입술에 지금 촉촉함 묻어 있는 거 보이세요? 와. 소스가 매운맛하고 조금 담백한 맛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훠궈는 정말로 살짝 적셔가지고 바로 먹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양고기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르르르 하고 정말 눈 녹듯이 없어지는 게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훨씬 더 양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양고기에서 은은하게 그 풍겨지는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내가 이제까지 넣었던 재료에서 나오는 그 육수의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훨씬 더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양고기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먹을수록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 입에서 느껴지는 그 양고기 은은함이 왠지 집에 가서도 떠오를 것 같아요. 예로부터 약용으로 쓰인 건강식품 염소고기가 오늘 두 번째 주인공. 단백질과 칼슘 철분이 풍부해 여름철이면 기력 회복을 위해 염소탕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데요. 이 한 그릇의 탕에도 정성이 담긴 육수는 필수입니다.
한 30kg 정도 되는 염소를 써요. 이 정도 염소가 육질도 부드럽고 맛도 좋고 식감이 좋아요. 고기 삶는 데는 여러 가지 한약 재료도 들어가고 해요. 뽕나무, 칡뿌리, 엄나무, 양파, 대파, 마늘, 생강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염소 특유의 향을 잡아주는 저희들만의 비법으로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삶아낸 고기는 손으로 일일이 작업해 결을 살려주는데요. 염소탕 한 그릇 속에 정성이 느껴지시나요? 염소탕에 대적할 흑염소 주물러! 매콤 달콤한 양념이 더해져 염소고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최고이며 소화가 잘 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드시기에 편한 음식이에요. 염소고기의 매력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저는 염소고기라고 해서 약간의 선입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이거는 염소라고 말 안 하면 그냥 소고기인 줄 알 것 같아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이 훨씬 더 좀 깊다고 해야 될까요? 이 염소고기 특유의 향긋함이 있는데 그게 절대 노린내가 아니라 뭔가 되게 고소하게 입맛을 약간 당기는 맛이에요. 친숙한 듯하면서도 독특한 풍미를 지녀 젓가락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염소 요리. 이번엔 염소고기의 정석, 염소탕도 먹어볼까요? 와, 진짜 얼큰하면서 개운해요. 와, 요즘 사실 너무 덥다 보니까 밖에 5분만 서 있어도 막 땀이 쭉쭉 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내 몸에 원기를 조금 보충해 줄 것 같은 깊은 맛. 이렇게 맛있는데 나는 왜 염소고기를 처음 먹어봤지 하고 억울할 정도예요 지금. 와, 그 맛의 신세계. 특별한 고기가 필요하시다고요? 오랜 세월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아온 양고기와 염소고기, 그 건강하고 독특한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